퀴즈.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앨리스는 나무 아래서 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서둘러야 해! 갑자기 조끼를 입은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나오더니 앨리스 곁을 황급히 지나갔어요. 어머나? 토끼잖아? 잠깐! 토끼야 기다려! 나도 같이 가! 하지만 토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뛰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도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잖아. 야단났네. 엄마가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을 헛디딘 앨리스는 한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여긴 어디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였어요. 저 만치에서 토끼가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토끼다! 토끼야, 기다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 정말 정말 큰일 났다! 어서 가야지! 하지만 토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나도 급해! 차 마실 시간에 늦었단 말이야, 토끼야! 앨리스는 토끼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너무 작았어요. 아참! 와! 엄마! 아빠! 언니! 훌쩍거리던 앨리스는 토끼가 떨어뜨린 장갑과 부채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상한 주스병을 발견했어요. 어? 나를 마셔요?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주스를 단숨에 마셨어요. 몸이 왜 이러지? 몸이 개미만큼 작아진 앨리스는 좀 전에 흘린 눈물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앨리스는 쏜살같이 옆을 지나가는 토끼를 보았어요. 토끼야! 여기 네가 떨어뜨린 장갑과 부채가 있어. 잠깐 기다려. 그러나 토끼는 이번에도 멈추지 않고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는 얼른 따라갔지만 토끼는 또 사라진 뒤였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또 주스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 이걸 마시면 다시 몸이 커질지도 몰라. 주스를 마시자 앨리스의 몸은 순식간에 커져서 이번에는 머리가 천장에 닿았어요. 저 여자 괴물을 잡아라! 어느 틈에 사라졌던 토끼가 동물들과 함께 돌을 실은 수레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돌멩이들을 마구 던졌어요. 무슨 짓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앨리스가 소리치자 갑자기 날아오던 돌멩이들은 과자로 변했어요. 과자를 하나 집어먹자 앨리스의 몸은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전보다도 훨씬 작아진 앨리스는 배추벌레에게 물었어요. 배추벌레야, 자꾸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건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니? 그건 간단해. 버섯을 먹어봐. 원래의 모습이 된 앨리스는 동물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조끼 입은 토끼를 못 보셨나요? 좋은 질문이야. 과자를 먹으면 알려주지. 없나? 과자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럼 차라도 마셔요. 하지만 이번에도 빈잔이었어요. 정말 예의가 없군요. 안녕히 계세요. 잔뜩 화가 난 앨리스는 씩씩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장미 정원을 지나던 앨리스는
하늘 영정들이 흰 장미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흰 장미에 빨간색을 칠하세요? 카드의 여왕님은 흰 장미를 싫어하시는데 흰 장미나무를 심고 말았어요. 여왕님이 아시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때였어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여왕이 나타났어요. 아니, 이건 흰 장미잖아. 이놈들을 당장 혼내줘라! 앨리스는 여왕을 속이고 카드 병정들을 덤불 속에 숨겼어요. 어? 이 녀석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지? 여왕님! 너는 누구냐?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좋다. 크리켓을 해서 이기면 알려주지. 하지만 앨리스는 지고 말았어요. 실망한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정말 이상한 나라야. 그때였어요. 재판장을 지나던 앨리스는 하트의 잭이 여왕의 파이를 훔쳐먹은 죄로 재판받는 것을 보았어요. 당장 잭의 목을 쳐라! 어서! 아니, 그런 일로 목을 치라니요? 여왕님, 너무하세요! 보다 못한 앨리스는 답답한 듯 소리쳤어요. 뭐야? 저 이상하게 큰 괴물 여자아이의 목도 함께 쳐라!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토끼야! 토끼를 발견한 앨리스는 쫓아가려 했지만 카드 병정들은 놓아주질 않았어요. 이거 놔! 놓으라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앨리스, 앨리스, 일어나!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언니... 어서 가자. 차 마실 시간이 다 되었어. 나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 언니.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튼 돌아와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참나, 앨리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서 가자. 좋아요 꾹!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